6절요.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이여 저분에게 어떻게 전도할까요? 하나님 성령이여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낼까요? 성령께 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는데 남편이 술 주정뱅이요. 항상 술을 먹고 신발 신은 채로 침대에 와서 덜어 누워서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부인은 그 발치에 우란대가 주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술을 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남편 보고 예수 믿다는 말은 안 해요. 언제나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술 끊고 예수 믿고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하루는 보니까 부인이 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서른이 나 이거 더러운 신발을 가지고 부인을 꽉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부인이 기도하다가 날벼락을 맞았죠. 그 신발에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냥 영감 잡아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발을 보니까 신발을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닦아놨거든. 때린 그 신발을 부인이 깨끗하게 닦아가지고서 딱 침대 밑에다가 그 남편이 마음속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게 보기 싫어서 신발을 때린 등등이 쳤는데 그거를 불평한 말이 안 하고 지금 바짝바짝 닦아서 갔다는 이게 내가 나쁜 놈이구나. 상당히 마음에 가책을 느꼈어요. 가책을 느껴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부인 따라 교회에 나와가지고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또 서대문에서 내가 겪은 이야기인데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내게 신앙 상담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에 어른들이 신앙 상담을 하지 무슨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신앙 상담을 하노. 그 희한하게 생겨서 들어오라 하니까 아주 울먹거리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살아줘요. 야 내가 너희 집에서 왜 와서 아니요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는요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밤마다 어머니를 때려요. 너무너무 때리기 때문에 나는 감당을 할 수 없어. 목사님이 와서 좀 살아주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안 때릴 거예요. 목사님 좀 살아주세요. 그 참 순진한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야 내가 너희 집에서 가서 당한방에 가서 살 수도 없거니와 그래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은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것이다. 너 교회 학교에서 배웠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악한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가 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난 다음에는 뭐하냐? 그냥 자요. 코를 골고. 그러거들랑 아버지 발치에 가서 아버지 발을 잡고 너희 술 먹는 귀신아 아버지 속에서 물러가라.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너 귀신이 들어와서 술 마시게 하니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매일 밤마다 네가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고 자라. 그러면 귀신이 나중에 쫓겨나간다. 그러고 걔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보냈는. 그런데 옛날 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얘가 또 나하고 신앙 상담하자 그래요. 그래서 오라 그래요. 이제 좋은 쪽이 아니라 코끼리만한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게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끌고서 왔어요. 왔는데 그 아버지가 내게 와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날 또 술을 구하고 자기는 술만 꿰면은 술 취할 때 한 일을 모른대요. 술을 깨우고 나오면 마누라를 때려가지고 온데 멍이 들게 하고 눈이 시커멓게 만들어 놓고 술 깨고 난 다음 후회를 하고 용서를 빌지만은 또 나서 술 마시고 나면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 그날 또 술을 먹고 와서 집안에서 난장판을 쥐고 잤는데 밤중 돼서 목이 가려서 눈을 뜨는데 뭐가 발 밑에서 발목을 잡고 자꾸 흔들어 잡더랍니다. 그래서 발로서 차버리려고 하고 여기 보니까 또 아들은 끔찍히 사랑해 외아들인데 그 아들이 발목을 잡고서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너희 귀신이 들어가서 술 마시게 하지. 너희 술 귀신아 나오라. 술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아버지에게서 떠나가라. 그게 막 가슴에 확 뿌리죠. 마누라가 그랬으면 그날로 혼이 났을 것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귀한 외아들이 그래 밤중에 자지 않고 일어나가지고서 자기 발목을 잡고서 귀신아 물러가라
술 마시고 물러가라는데 제가 보기에 내가 얼마나 못나게 보이겠느냐.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다가 일어나서 저렇게 하냐. 그만 닥뜨게 일어나서 아들을 끼어안고 그래 너 아버지 귀신이다. 너 아버지 귀신이다. 너 아버지 귀신 좀 쫓아들라. 그러니까 아들이 막 아버지 머리에 손 얹고 귀신아 물러가라고 과음을 치는 막 그 부인이 자다가 비명 소리에 놀래서 깨보니까 아버지는 꿇어 앉아있고 머리가 산발이 됐는데 아들이 막 머리를 자꾸 흔들고 그냥 귀신아 나가라고 과음을 치고 그 부인은 거들었다가는 돌은 역초가 나가 싶어서 모른 채하고 들어 누워서 그냥 자는 채하고 보니까 아들이 한참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 한다 말이야. 그걸 맞았다 맞았다. 나는 이제는 다시 안 그럴 테니까 그래 너 따라 교회 나갈게. 너희 목사님 만나서 내가 기도받겠다. 그래서 회가 그 아버지를 데리고 교회로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예수 믿어서 나중에 우리 교회 안수집사까지 됐어요. 천당 가기 전에 안수집사까지 되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가 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우리 나이에게 은혜가 와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술 주인병이 아버지가 변화를 받았다. 우리가 우리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축복 가운데서 소금 치듯이 하라. 설 때면 말하지 마라. 짭짜리하게 말을 해야지. 짭짜리하게 말을 해야지. 설 때면 말하지 마. 여러분, 저는 교회 지성전 집회도 많이 가고 또 가끔가다 개인 신방도 가잖아요. 어제도 광명성 어디야? 광명이 아니고 어디야? 아, 안산 갔지. 안산 집회 갔다 왔습니다. 그럼 우리 부인의 애들이 음식을 참 정말 정성으로 음식을 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미안해요. 정말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내가 하나만 먹고 왔다고. 콩잎사귀 절인 듯. 짭짜리하고 좋지 않아요. 콩잎사귀 절인 것만 가지고서 밥 한 그릇 먹고 나오니까 내가 너무나 미안하더라고. 다른 것 다 준비했는데. 그 많이 준비하지 말고 짭짜리한 거 한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대접한다고 부엌에서 마르다는 뭐 머리를 산발을 하고 뭐 떼국물을 흘리면서 야단법사인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단 말이야. 마르다가 하도 화가 나서 확 딱 끼어내서 문을 확 연결해 예수님 말씀을 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 보는데 제자들도 다 돌아보는데 우정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 혼자만 부엌에서 일하게 내버려 두고 그래 내 동생은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습니까? 내 동생으로 부엌에 들어와서 언니 도와서 음식 좀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하라. 너희 동생은 좋은 것을 택했으니 부엌에 안 내려갈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음식도 그래요. 많이 챙길 것 없어요. 먹는 사람 취향을 알아서 한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절청하거들랑 내가 아예 미리부터 메뉴 드릴게요. 많이 하지 말고 된장찌개 하나,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콩나물 잎사귀. 그거는 경상도에서만 먹지 서울에는 안 먹어요. 그것도 없으면 상관없어. 김치, 밥, 그것만 있으면 돼요. 저는 생선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엔 미역국 좋아했는데 미역도 이제는 늙어서 안 좋아해요. 된장찌개에다가 김치에다가 밥만 있으면 돼. 여러 가지 안 되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래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거든. 쓸데없는 말 많이 해요. 소금 치듯이 하라. 짭짜리한 말만 하고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냥. 맛없는 말,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복잡하게 뭘 하느냐. 효과 있는 말만 하고 그 다음엔 더 이상 말하지 마. 말 많으면 언제나 발목이 잡혀요.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을 하고 바보스러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될 수 있으면 말하는 선수보라도 듣는 선수가 돼야 돼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선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말을 하기 좋아했어요. 많으면
좌중에서 내가 계속 말을 해야만 좌중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보는 그건 바보예요. 요사이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듣는 선수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자꾸 들으면 좋아요. 어떤 데는 들으면서 바보 같은 소리 한다, 속으로는. 어떤 것은, 이야,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는구나. 배울만 하다. 그래서 들으면 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자꾸 말해버리면 다른 사람 말 들을 리가 없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 들으면 바보 같은 말을 들을 때는 나도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고, 지혜로운 말 들으면 야 내가 저기서 배워야 되겠다고, 이익이 굉장히 많다고요. 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께 같이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하지 짭짜리하게 아주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그럼 7절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두기고는 바울 선생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 선생의 비선으로 쓰란 사람입니다. 바울 선생의 수욕이 되어서 바울 선생을 도와준 사람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이 맞아서 수욕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더구나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은 해외 선교를 하면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같이 감옥에 같이 있고, 그리고 그 나이 많으니 수발을 해준다. 나이 많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이 젊을 때는 여러분 양말도 자기가 신는데, 나이를 먹으면 양말 신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저도 양말 신 때가 자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날라해서 장하는데 지금은 양말이 보통다리가 되어서 신기가 힘들어요. 왼쪽 발은 잘 신기는데 오른발은 잘 안 신어져요. 양말도 좀 신겨주고, 옛날에는 와이셔츠 입는데 단추를 빨랑빨랑빨랑 채웠는데 단추가 왜 그렇게 안 채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손이 굳어서 단추가 잘 안 채워져요. 그것도 누가 단추를 찰랑빨랑빨랑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당장 인생을 살아가는데 옷 입고 양말 신는 것도 혼자서 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뭐 별 도리 없이 사람이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죠. 그렇고 그 다음엔 생활 신발 신고 거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바울 선생도 나이 많아져서 이제는 선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누가 부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앉아서 일었을 때도 일으켜줘야 됩니다. 저는 제일 어려운 것이 밥상에 앉았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요. 그럼 또 옆에 와서 부축해서 일으켜주면 좋지 않습니까? 앉을 때도 부축해서 앉게 해주고 부축해서 일으켜주면 좋아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에게 두기고는 바로 개인 비서였었습니다. 정말 입에 혀같이 노는 그러한 훌륭한 주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 편지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리리니. 이게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 선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바울 선생의 친개인 비서인 두기고를 골로새에 보내서 그 사정을 다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 선생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큰 칭찬을 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얼마나 두기고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형제라고 공문서 편지에 썼습니까? 사랑을 받는.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 되면 이 세상에 너무나 슬퍼져요. 인생이 가장 외로운 때가 언제냐? 필요 없는 사람들. 가정에도 필요 없고 사회에 가도 필요 없어. 여기 가도 후박받고 저기 가도 후박받고 쓰레기 때문에 같이 된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이 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요. 이 부부가 같이 살더라도 남편은 노인이 되면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아내는, 늙은 할머니는 필요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미국 갈 때 비행기 타는데 누가 타는 거 보십시오. 영감 타는 건 별로 없어요. 할머니들이 타지. 어디 가냐 그러면 우리 아들네 집에 간다. 왜? 아들네 집에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영감이 와서 아랫목 차게 하면 아주 냄새도 나고 아주 귀찮고 괴로워요. 필요 없단 말입니다. 전부 할머니만 가는 거예요. 할머니 가면 집도 지켜주고 애들도 봐주고 하니까 할머니는 오라고 아버지 오란 말은 안 해요.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럼 불쌍해져요. 젊을 때 큰 소리하고 부인 보고 구박을 하던 남자가 늙어지면은 정말로 아무도 자식들도 필요하게 느끼지 않고 이제 사회도 필요하게 느끼지 않으면 외로워지잖아요. 마누라라도 곁에 있으면 좋겠는데 마누라도 이제 자유인이 돼가지고서 그냥 한 며칠씩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는 곰국 하나만 끓여놓고 갑니다. 곰국 하나만 끓여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면은 남편이 이 곰국 아침에도 끓여먹고 점심 때도 끓여먹고 저녁 때도 끓여먹고 그리고 빨리 오란 말도 하다가는 벼락 치는 소리를 듣고서 빨리 오란 말도 못하고 외롭기 한이 없어요. 남자 되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나 외로운 것 같아요.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방콕에 가 있대요. 방콕에 왜 가냐? 방에 콕 박혀 있다가 방콕에 가 있대요. 그리고 여자들은 밤만 나간대요. 동창회다, 개다, 친구 모임이다, 고향 모임이다, 또 단풍 구경이다. 온갖 데 다 돌아가니까 남편은 방콕에 가서 딱 앉아 곰국만 골짝골짝 마시고 있다. 참 외로워져요. 정말 해는 져서 어두운데 막 찾는 친구 없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내 외롭다는 말같이 외로워져요. 그러니 젊을 때 부인에게 잘 해줘야 돼. 젊을 때 부인을 사랑해주고 잘 대해주면은 그 부인이 마음속에 정을 가지게 돼. 사랑을 갖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때 늙어지면 온갖 데서 쥐새끼 물고듯이 다 물고네. 아들네 집에 가도 얻어서 오고, 딸네 집에 가도 얻어오고, 그냥 며느리에게도 얻어오고, 얻어와서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아들네 집에 가서 입었다. 야, 너 아버지 추운데 니 안 입는 위에 뜨뜻한 무슨 셔츠 있으면 좀 내놔라. 그럼 또 그거 가져가 또 입혀주고. 그 젊을 때 잘 해놓으면 늙어가서 대접을 흠뻑 받는다고요. 나 젊을 때 잘못 해놓으면 외롭게 한이 없네. 끝이 없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젊을 때보다도 나이 늙으면 사랑받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사랑을 받는 남편이 되고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가 돼요. 사랑받는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손주들 보니까 손주들이 집에 오면은 5분간은 좋고 그 다음에는 안 좋아요. 손주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워요. 막 오면 제일 처음에는 좀 끼어안고 뽀뽀하는데 막 그 다음에 막 온 천지를 다 뒤엎어놓는 겁니다. 막 책상이고 막 글상이고 막 화장품이고 할 것 없이 휘저어놓고 가면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손주 들어가 겁나네. 그런데 이 두기우란 사람은 언제나 반가운 사람이고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바울 선생을 참 절실하게 받들어주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사람이 거짓되면 안 되지요. 진실해야 되지요. 사람이 거짓되어서 항상 속이고 빗나가면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람이 좋아요. 이 세상에 직장을 구하는데 CEO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사장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인류 대학을 나왔으나 꾀가 많아서 사기를 많이 치고 꾀를 많이 부릴 사람은 큰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인류 대학을 못 나왔고 지방 대학을 나왔고 또 대학을 못 나오고 고등학교만 나왔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건 보배로운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래요. 남편도 정직하고 신실한 남편, 아내도 정직하고 신실한 아내가 되면 정말 가정이 편안할 수 있잖아요. 서로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지 않아요. 이 두기고란 사람은 사랑을 받는 형제뿐 아니라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주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다. 이야, 이 두기고와 같은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반역하지 아니할 신실한 사람이요.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마음을 다 털어놓아도 괜찮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를 걸머쥐고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다. 여러분, 친구 중에도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이야기해도 다 이해해주고 사귀어버리고 그것을 다른 데 가서 비난하지 않은 그런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친구에게는 슬픔과 기쁨과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비밀을 다 털어놓아 같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잡아치고. 그런데 막 보통 친구들은 이야기만 하지만 시간이 바빠 시계 잡고 빨리 같이 이야기하지. 그래 이야기해. 그러다가 그래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이렇게 하더라 낙하를 막 불어제기거든. 그러면 그건 친구가 될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참수하는 자가 되지. 참수하는 자가 되지.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남의 장점도 칭찬일 뿐이나 남의 단점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나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미움은 뭐냐? 미움은 허다한 허물을 벗기느니라. 미움은 자꾸 와서 사람 벗기고 핥히고 상처 입고 짓밟는 것이 미움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추스려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벗기면 우리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 나갈 때 하나님 빨가 벗기고 안 나가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서 보냈습니다. 벗겨서 안 보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도 입혀서 보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할 뿐 아니라 그 이로운 삶을 벗겨서 우리에게 두루마기로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의 죄가 머리털까지 많아도 주님 다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낸 그대로 빈손는 그대로 우리를 영접해서 주님이 씻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추스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잖아요. 잠수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와서 있는 것도 없는 것 다 벗겨 제끼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는 것이 마귀인데 우리는 마귀 편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된다. 사랑받는 사람. 사랑, 바울 선생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거짓되지 않고 위선되지 않은 착실하고 신실한 사람. 그리고 함께 멍에를 메고 종된 사람. 이 세 가지 합쳐지면 정말로 훌륭한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요.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기 비서를 자기와 같이 있는 동역자를 특별히 골로새에서 보냈습니다. 외국에서 사절이 올 때 여러분 국회의원이 오는 것하고 총리가 오는 것하고 대통령이 오는 것하고 급수가 다릅니다. 이번 부산 아펙 대회 각국 정상들 대통령 수상들이 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한 레벨의 사람이 모이는가에 따라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모임에 집사님이 참석하는 것, 그 다음 안수수사님이 참석하는 것, 그 다음 장로님이 참석하는 것, 부목사가 참석하는 것, 제가 참석하는 것, 레벨이 달라요.
중요성에 따라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이 가장 사랑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이레하고 같이 종된 두기고를 골로새에 보냈을 때는 굉장한 무게를 둔 것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이 바울 선생을 무척 걱정하고 로마의 감옥에 같이 있으니 그의 신상을 크게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인들의 간절한 마음과 걱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 보낸 게 아니라 굉장히 무게 있는 자기의 신실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가 보내가지고서 바울 선생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설명함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한 것입니다. 사정을 알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오잖아요.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옛날 오늘날 같으면 뭐 핸드폰 하나만 들면은 다 뭐 골로새에서 뭐 빌립보나 에베소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서 친필로 편지를 전하고 말을 해야 되는 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야 정말 참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미국이나 불합파나 남미나 어디 가도 전화만 들면 그냥 핸드폰으로 다 와요. 저도 우리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만 보내면 다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 한번 손으로 봐주십시오. 너무 적다. 내가 생일날마다 다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 생일날 문자 메시지 받은 사람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예. 핸드폰 없는 사람은 못 보내지만 핸드폰 있는 사람은 다 알려주세요. 생일날 제가 전부 다 기억하고 문자 메시지 축하 보낸다고. 그리고 추수감사 때도 문자 메시지 보내고 크리스마스 때도 문자 메시지 보내고 또 교회 특별한 공지사항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 제가 보내는데요. 옛날 같으면 일일이 편지를 보내려면 끝이 없는데 요사이는 문자 메시지 탁탁탁 누르면 쫙!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를 휙휙 돌면서 다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의 공유 시대가 오늘 온 것이니 정말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나 두기구가 살던 시대하고는 너무나 틀리지요. 그 다음 9절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오네시모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예수 잘 믿고 큰 부잣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종으로 있던 사람이 종로로 실어서 도망을 쳤다가 잡혀가지고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 선생을 만나 전도를 받아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신실한 사람이 돼요.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데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 형상이 되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이 좋고 착한 사람 같으면 그 집에 남아있지 왜 도망을 칩니까? 빌레몬 주인을 박차고 도망을 쳐서 로마까지 왔다가 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관에 잡혀가지고서 바울이 들어있는 감옥에 들어왔다가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확 달라졌다. 오늘날 확 달라질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수양과 도덕과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확 달라지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을 때 주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들어 첫날에 빛이 있으라. 우리 인생들도 죄를 지어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습니다. 흑암에는 마귀인데 마귀가 깊은 위에 우리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다 쫓겨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과거의 삶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 되는 환한 빛이 들어오고 빛이 오면 생명이 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전부 산천초목이 살아 일어나지 않아요. 빛이 없으면 못 살아나요. 그러므로 생명이 넘치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돌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을 아무리 연구하고 교육하고 훈련한다고 어두움이 사라집니까?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있으라고 이튿날에는 궁창이 생겨나라 하늘이 생겨나라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하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속에는 하늘이 없어요. 딱 막혔어요. 예수님은 사람 속에는 하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자 말자 하늘이 들어와요. 여러분은 하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궁창이 들어왔어요. 하늘나라 궁창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하늘나라 궁창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하늘나라 하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냥 보지 마세요. 아, 하늘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 물질과 마귀만 품고 있지요. 그러니까 잘 될 택이 없지요. 세상과 마귀만 있으니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시기, 분노, 질투 온갖 게 다 아주 잡탕으로 들어와 있지. 그러나 빛이 확 비쳐 어두움이 싹 사라지고 하늘이 확 들어왔어. 와, 빛을 안고 하늘을 품은 사람. 따라하면서 나는 빛을 안고 하늘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빛을 품고 하늘을 품은 사람이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달라졌어요. 도망친 종으로서 잘못해서 로마 감옥에 들어왔으나 바울의 전도를 받고 빛인 예수님을 모시들어서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속에 충만해지니까 그는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도 진실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리라. 골로새 그 주인이 빌레몬이 골로새에 있었는데 골로새에 있던 사람인데 여기 일을 너에게 다 보낼 것이다. 나중에 보면 빌레몬서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네시모를 잘 받아들이라고. 한때는 종으로 있다가 도망을 쳐 나쁜 놈이지만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를 보고라도 잘 이제 형제로 알고 받아들이라는 편지를 손에 들려서 보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